야, 이 옥탑방 정말. 네. 오빠 있어야 돼. 하고 싶더라고. 오빠, 진짜. 아, 진짜 그러지 마. 너 방송국 많이 나서 날 많이 찾네. 보니까. 아, 엄청 찾았어. 아니야, 오빠. 우리도 얼마 차 찾았어, 오빠. 그래요? 어. 그래. 그랬지? 그랬지? 우리 그랬어. 그랬어? 근데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아니, 얘기가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 오빠 없으니까 우리가 기가 한 개도 안 살아가지고. 어, 맞아. 진짜 뭐 있는 둥 없는 둥 했어. 우리 엄청 찾았잖아, 그날.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오빠가 반고정이었다, 김정아. 아, 또 오늘 게스트로 김용만 씨가. 오늘 게스트 분이 또 의자가 또 약간. 아, 그나저나 그 키워드가 저런 분이 나오셔? 미스 코리아? 어. 미스 코리아? 김사람. 오영경 언니? 진짜 어? 많지. 오영경 언니 왔으면 좋겠다. 김성령 누나. 김성령. 아. 어찌되건 뭐 너무 기대되는 분인데. 기대되는 분인데. 키가 좀 크시네. 턱받습니다. 잠깐만. 아, 무슨 소리야? 묵직하신데. 잠깐만. 아 누나. 어? 아니 잠깐만. 미스 코리아. 미스코리아 아니 지금 안녕하십시오. 다시 오셔야 돼요. 소리예요. 이쪽으로. 언니 일로 이쪽으로. 저 카메라를 들어서 오는 거 처음인데. 예 예. 들어오세요. 와 언니. 왜 누나. 양희은 선생님도 저기는 통장에서 오셨는데. 노크 소리 괜찮았어요? 오, 노크 소리요? 네. 천둥 소리가 좋았어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키워드가 미스코리아. 네. 네.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이제 꽃사슴. 웬만하면 키워드 보고 우리가 맞췄는데 그렇죠. 진짜 몰랐어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는 이무송 씨 그 전화번호에 네. 네. 저장된 게 미스코리아로 돼 있어요. 아, 이름이요? 네. 이무송 씨가 입력하신 거예요? 언니가 입력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무송 씨가. 무송이 형 폰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럼 언니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 나는 꽃사슴 주인님이라고 돼 있어요. 아. 꽃사슴 주인님.